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냉전시대 소련은 강력한 미 해군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린 소련은 미 해군을 경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들을 구상을 해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수상함과 폭격기들에서 한꺼번에 수백 발의 대한미사일을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미 해군을 갖다가 일거에 싸그리 쓸어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구축함인 에일라트호는 조그만한 60톤짜리 고속정이 쏘고 간 대한미사일 딱 한 발에 맞고 괭침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경악을 했어요. 고작 한 발 맞고 이렇게 구축함이 속절없이 격침당하는데 이런 게 수백 발이 날라온다면 항모전단도 무사하지 못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대응책을 짜보니까 장거리 함대방공 요격기를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막아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출력의 레이더와 사거리 100km가 넘어가는 피닉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F-14 톰캣 전투기가 전격 배치가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톰캣이 적의 폭격기를 다 요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폭격기가 아니라 적의 수상함, 잠수함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대량의 대한미사일을 쏟아부고 가면 어떡하지? 결국 고심 끝에 결론 내린 거는 수십 발의 대한미사일을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방어해줄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방공구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방공구축함들은 이러한 능력과는 백만광년 떨어진 물건들이 많았어요. 미사일도 유도 방식이 굉장히 구린 T-3 시리즈나 혹은 SM-1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발의 날아오는 대한미사일들을 갖다가 동시에 방어해내는 거는 진짜 꿈같은 일이 였어요. 미 해군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어디 뭐 쓸만한 거 있나 찾아보다가 문득 발견한 게 있었어요. 바로 1959년에 건조했던 롱비치급 핵추진 방공순양함이었죠. 롱비치급은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다가 사면으로 배치를 내놔가지고 360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당시 기술상 엄청나게 크기가 커가지고 중순양함 이상급에나 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레이더 시스템이었고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가지고 원자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전력 소모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롱비치급에는 바로 이 원자력 추진 방식이 들어갔던 겁니다. 게다가 고장도 굉장히 잦아가지고 도저히 못 써먹을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360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쓸만한 개념이었거든요. 게다가 롱비치급이 나왔던 1950년대에 비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1970년대니까 충분히 롱비치급보다는 훨씬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수동 전자주사식 레이더 패널들을 갖다가 4개를 만들어서 사방에 배치를 해놓으면 당연히 360도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 동시다목표 대응 능력이 있는 그런 대공미사일도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SM-1 대공미사일을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단방향 데이터링크 기능을 넣어가지고 중간 코스 유도가 가능하게끔 만든 물건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SM-2 함대방공미사일이에요. 종말 유도 방식은 SM-1이랑 똑같은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라가지고 여전히 일루미네이터가 표적을 비춰줘야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표적에 충분히 미사일이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이지스 레이더가 생성한 적기의 위치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지령신호를 갖다가 쏴줘가지고 일루미네이터가 최종적으로 종말 유도를 하기 전까지는 대충 저기 이쯤에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줄 테니까 대충 이쯤으로 날아가고 있어 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지스 레이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트랙을 형성해가지고 끝까지 유도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은 일루미네이터는 이지스 레이더가 지시해준 정보를 토대로 적기 근처에 도착한 미사일부터 순차적으로 한 발 한 발 유도해주면 되니까 여러 대공 표적을 동시에 요격해줄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지스함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초창기 이지스 시스템인 스파이1 B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크기가 크고 요구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1만 톤급 이상의 순양함에나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이죠. 하지만 추후에 등장한 스파이1 D형부터는 크기가 조금 작아져가지고 8,000톤급인 알레이버크급에도 무난하게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체급의 전투함에게도 이지스 레이더를 갖다가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전투함들에게 이지스 시스템을 갖다가 보편화를 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미 해군은 소련의 미사일 세례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똑같이 소련의 미사일 세례로부터 정면으로 노출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소련은 1970년대부터 수상함대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더니만 1980년대 들어서는 허구한 날 일본을 백주대낮에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맨날 전투함이랑 폭격기 이런 것들을 일본령의 근처로 날려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타치카제급의 후속으로 하타카제급 방공구축함을 갖다 만들어봤는데요. 언발의 오줌누기 수준의 효과밖에 불러오진 못했어요. 왜냐면 하타카제급은 이미 구식화가 진행되고 있던 SM-1 미사일로 무장한, 즉 1980년대에는 이걸 방공구축함으로 분류를 해주기가 조금 모호한 수준의 성능을 가졌다는 말이죠. 참고로 SM-1 단장발사기 꼴랑 하나 정도의 능력치면은 미소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소련이 미국의 보급함들한테 통상 파괴전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선단을 호위하면서 대한미사일 한두 발 막아내라고 만든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범용구축함이랑 똑같은 능력치였거든요. 단지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의
비해서 하타카 제급이 조금 더 체급이 크고 좀 더 센서리가 고급일 뿐이었어요. 일본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블 호환기로 인해서 돈도 많아졌겠다. 미국이 이제 막 배치시키기 시작한 이지 시스템을 갖다가 우르르 도입하기로 한 거죠. 미국도 여기에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미국은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양심 있으면 무기라도 좀 많이 사가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레이더 시스템인 이지스 레이더를 갖다가 덜컥 사가겠다고 하니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대환영이었죠. 그렇게 해서 1993년 일본 최초, 아니 아시아 최초로 수동전자주사식 사면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뛰어난 방공구축함인 공고급 방공구축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체급은 9,500톤으로 8,000톤인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1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크기가 되었어요. 무려 나중에 등장할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에 해당하는 체급이었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세종대왕급을 엄청 크게 만든 이유랑 똑같아요. 미국이야 돈이 많은 천조국이니까 뭐 알레이버크급을 그냥 많이 만들기 시작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뽑아낼 수 있겠지. 근데 일본이 아무리 버블 호환기니 뭐니 해도 미국만큼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결국 소수도입이니 만큼 요구하는 능력치가 많겠고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심지어 호위대군의 기함, 즉 대장선 임무를 맡게 하려고 기함 설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함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대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헤비 문제가 불거져서 함의 복원성이나 선해력이 나빠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자면 나중에 해자대가 결국은 호위대군의 기함을 누구로 할 것이냐 가지고 수십 년째 오락가락했던 걸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싶을 정도예요. 대신에 스테빌라이저 같은 함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장치들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대두 문제로 인해서 함의 복원성이 떨어진다, 뭐 선해력이 떨어진다 하는 문제점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함이 조금 빡세졌을 뿐이에요. 추진 체계는 기존 미국제 이지스함들이랑 똑같은 올리 가스 터빈 추진 방식입니다. 다만 함의 높이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쓸모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레이더를 갖다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레이더 높이를 높이면은 레이더 전파의 수평선 한계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기가 파고들어올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탐지거리가 조금 더 느는 원리였죠. 장착된 대공 레이더는 스파이원 D 이지스 레이더로 동서남북 사면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500km 거리에서 1000개 정도의 표적을 갖다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기적인 성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탄도탄 탐지도 가능하죠. 여기에 3개의 일루미네이터를 장비해놔가지고 최대 18개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는 알레이버크급이랑 똑같습니다. 알레이버크급의 설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전투함이니까요. 덕분에 스텔스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가적인 센서들은 일본제를 그대로 사용하느라 아사기리급이 달고 있던 굉장히 스텔스성이 떨어지는 그 조잡한 철탑형 마스트를 갖다가 그대로 달아놔가지고 스텔스성에 악영향이 조금 생겼죠. 이 때문에 해자대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의도하던 만큼의 레이더 반사면적 저감 효과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상선용 X밴드 레이더로 공구급을 갖다 찍어보면요 50톤짜리 어선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헬기 경납구가 없어진 겁니다. 해자대는 대잠과 소외에 미친 해군이라가지고 당연히 거의 모든 전투함에다가 헬기 착륙장, 경납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필수적으로 장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공고급에는 헬기 경납구가 없어요. 왜냐면은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1의 설계를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1은 헬기 경납구가 없는 설계거든요. 그래서 그냥 헬기 착륙장만 있어요. 그래도 공고급은 아쉬운 대로 여기다가 헬기 강제 착함 및 이송 장치인 레스트를 갖다 달아놔가지고 시오크 대잠 헬기가 육상에서 파견와가지고 잠깐 작전하고 퇴근하는 식으로 만회를 할 수밖에 없었죠. 대잠 체계는 일본 최초로 SQQ-89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제 바이스테딕 체계예요. 함수소나 예인소나 그리고 대잠헬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융합해가지고 네트워크로 교환해서 판단해가지고 적 잠수함을 잡는 대잠체계였죠. 여기에 경어뢰 발사관도 연동이 되고요. 대잠로켓도 연동이 됩니다. 게다가 무장으로 90셀에 달하는 수직발사관을 달아놨어요. 안에는 소량의 수직발사형 대잠로켓인 VLR-SROG이 들어있고요. 그 나머지는 SM-2 장거리 함대방 미사일들이 전부 다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자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NLOQ-2 같은 일본제 자국산 시스템들이 들어갔어요. 대한미사일도 미국제 하푼 대한미사일이 아니라 일본제 90식 함대함미사일이 들어갔죠. 90식 함대함미사일은 88식 지대함미사일을 갖다가 함대함용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88식 대한미사일은 실험에서 하푼 D형 미사일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치를 보여줬거든요. 함포로 탑재된 5인치 오토멜라라 함포 역시 미국제 MK-45 5인치 함포에 비해서 훨씬 더 연사력이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멜라라 5인치의 운명은...
이렇게 뛰어난 아시아 최초의 이지스함인 공고급은 호위대군에 각 한 척씩 주기 위해서 무려 4척이나 건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해저대 호위대군의 기함이 좀 오락가락해가지고 고정적으로 공고급이 기함을 맡은 건 아니지만요. 근데 공고급은 해저대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전투함입니다. 보통 자위대가 무기를 한번 사면은 이거를 지속적으로 개량해가지고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게 아니라 능력 부족이 지적되면은 제꺽제꺽 그냥 퇴역시켜버리고 새 무기를 사서 쓰는 걸 되게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상자위대 전투함들을 보면은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업그레이드를 채 받지 못한 채 퇴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공고급은 시도 때도 없이 개량받으려고 모항에 입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저대가 전투함을 오래 써봐야 30년인데 지금 공고급이 30년째고요. 최대 50년 이상 쓴다는 관측까지도 나올 판국이에요. 그 정도로 공고급을 해저대가 애지중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해저대 전투함들이랑 달리 공고급은 MB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전력이어서 그렇습니다. 1998년 북한은 기습적으로 대포동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평화적인 우주 발사체라고 발표했지만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주 발사체가 아니라 누가 봐도 사거리 2,000km짜리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분명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거는 일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대포동 미사일 두 발이 모두 일본 영해 근처에 낙하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당시 북한은 핵개발을 진행 중인 나라였는데 일본까지 사거리가 닿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면은 일본은 불시의 핵미사일에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요. 때마침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일본에 MD 체계에 가입하라고 제안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미국이 MD 체계를 갖다가 혼자 구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라서 개발비를 갖다가 분담해줄 호구가 좀 되어줄래라는 말을 갖다가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일본도 기존에는 이 MD 체계에 가입해봤자 자국 방위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돈만 왕창 들어갈 게 뻔해가지고 그냥 MD 체계 관련 연구에만 소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본격적인 MD 체계 가입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북한이 대포동을 쏴버리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은 당장 근시일 내에 자기 스스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할 만한 기술력과 자금력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미국의 MD 체계에 가입해가지고 미국의 기술력과 자금력의 도움을 받는 것. 물론 MD 체계가 미국 방어 위주의 방위 체제고 돈도 엄청나게 깨지긴 하지만 어쨌든 회원국들한테 미사일 방어 장비도 주고 또 네트워크로 구성해가지고 다 같이 동시 방어를 해줄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제공해주니까 가입국의 안보에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기술을 공동 연구해가지고 공동으로 결과물을 가져가다 보니까 얻는 게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급하게 일본이 MD 체계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태평양 연안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MD 체계의 핵심은 날아오는 탄도탄을 바다에서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해줄 공고급들입니다. 근데 미국이 MD 체계 때문에 이지스함 들어갔다가 MD 체계의 발전에 맞춰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주는데 일본이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국의 이지스함들이랑 일본의 이지스함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가지고 적의 미사일을 갖다 요격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버전이 처지거나 장비가 일부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이지스함들한테 MD 체계 관련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줄 때마다 일본도 발맞춰가지고 공고급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관련해가지고 개량 프로그램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탄도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대공미사일 운영 능력도 미국의 이지스함들이랑 거의 동시기에 공고급도 부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이게 탑재되어져가지고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죠. 곁다리로 중간에 알레이보크급이랑 동일하게 SPQ-9B라는 추가적인 조그마한 레이더를 갖다가 하나 달아주는 개량도 받았어요. 이게 뭐하는 레이더냐면은 이지스 레이더는 먼 곳, 높은 곳은 잘 봐요. 그런데 수평선 이하의 낮은 곳, 이곳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잘 보는 조그마한 회전식 방공 레이더를 갖다가 하나 더 달아줘가지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거죠. 최근에는 자위대가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서면서 공고급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넣는 개량까지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보고 나서 일본은 전범국이라 가지고 대지 타격 못해요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제 미사일이죠. 근데 미국이 이거 판매 허가했습니다. 총평하자면은 공고급은 일본이 돈지랄을 해서 만든 꿈의 방공 구축함입니다. 21세기에도 공고급은 MD 체계의 일원으로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시때때로 최신형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받아가지고 타국의 신형 방공 구축함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짱짱한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공고급의 수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척을 4개 호위대군에 한 척씩 편제를 해주면은 만약에 공고급 한 척이 업그레이드를 받으러 모항에 들어오거나 휴식, 정비, 훈련 이런 것들 하려고 나갈 때 구멍이 발생하는 거지. 해당 호위대군에 가용 가능한 이지스함이 한 척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구식 방공구축함인 타치카제급도 대체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상자위대의 신비전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